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는 여러분께 시황과 뉴스를 전해드릴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현 시각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인360 페이지 보고 계신데요. 오늘 굉장히 짙은 초록불이 연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간간이 빨간불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수치를 확인해 보실게요. 비트코인 8%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격은 4,084달러 선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플 4%대로 오르고 있는데 자, 오늘 리플의 4% 상승세가 상위 10위권 내에서 테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상승세라는 점 분위기가 참 좋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건데요. 리플의 가격은 현재 0.3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3%, 비트코인 캐시는 45% 급등세고요. 비트코인 SV도 24% 급등세 이어갑니다. 트론도 8%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11일 밖으로 좀 넘어가 봐도 상승세는 비슷한데요. 20위까지 내리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트캐시도 10.25%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위 100위의 암호화폐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캐시를 보고 많이들 놀라실 것 같은데 현재 45%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네, 주간으로 정말 그래프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한 달 차트를 보시면 한 달 차트를 보셔도 네,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차트로 봤을 때는 네, 가격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 아직 3개월 최고점에 다시 도달하려면 네, 갈 길이 좀 멀다는 점을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거래량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네,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버금가는 거래량이 일단은 나와준 만큼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네요. 빗썸에서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45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 급등세고요. 리플, 이더리움 각각 5에서 14% 상승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빗썸에서도 51% 급등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도 25% 급등합니다. 현재 어거와 하이퍼캐시를 제외하고 그리고 더 마이다스 터치골드를 제외하고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50% 상승률이 넘습니다. 50% 급등하면서 거의 시장 가치의 반을 다시 한번 네, 하루 동안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SV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9%, 이오스, 이더리움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 캐시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이오스, 이더리움의 급등세가 오히려 좀 가려지는 네, 모양새입니다. 자, 업비트에서 오늘 내리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비트코인이 지난주 3,000달러라는 낮은 지역에서 머문 이후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그래프 잠깐 확인하고 가실게요. 자, 일단 일간 그래프로는 오늘 네,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한 달 차트만 보셔도 네. 7거래일 차트를 확인해 볼까요? 7거래일 차트를 확인해 보셔도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한 달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일단 가격이 3,0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거의 이제 3,000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3,000달러라는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사실 많았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4,000달러는 다시 넘겼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충분히 좋지만 뉴스 BTC에서는 4,200선을 저항선으로 여기면서 현재 4,09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4,200선을 넘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놨고요. 너무 지금의 랠리에 흥분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말 강세처럼 보이지만 알렉스 크리거의 말을 인용했을 때 아직은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이유로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전해드렸듯이 이토로의 시장 수석 분석가
분석가 마티 그린스펀도 오늘 무엇이 암호화폐의 상승을 가져오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저 명절 전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를 굳이 안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시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불안정이 코앞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는 말라라는 조언을 해놨네요. 자, 포춘지에서도 이번 주 비트코인의 25% 상승은 인상적이지만 그것이 과거 호황기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2011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2만 달러 가까이 가격을 치솟게 한 힘은 사라졌다는 건데요. 1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애틀랜틱 하우스의 재무 담당자 찰리 모리스 역시도 미래가 과거만큼 밝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까지의 상승은 굉장한 상승 모멘텀과 함께 왔지만 이제는 그게 깨졌다면서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 수익률이 지금 이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바이의 기술 분석가 폴 데이시도 작년 암호화폐의 거품 붕괴와 1990년대 닷컴 붐 종말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15년이 지난 지금 초기의 스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반면 블룸버그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올 한 해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장을 크게 보자면 B+의 학점을 준다는 기사인데요. 연초 8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1천억 달러로 하락했지만 2011년과 13년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빨간색 그래프가 2013년이고요. 노란색이 2011년입니다. 작년 2017년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2017년의 가격 상승과 하락이 오히려 2011년과 2013년보다 완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3년의 하락 뒤에 복귀하는 데까지는 4년이 걸렸고요. 2011년도 마찬가지인데 보다 빨리 반등하긴 했지만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다면서 2017년의 암호화폐 시장, 네, 이 두 해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2007년 미국 금융시장과 지금의 크립토 시장을 비교해 본 그래프인데 빨간 선이 2007년 미국 주요 금융시장의 지표입니다. 작년 크립토 시장 그래프와 비교를 해봐도 그 낙폭이라는 것이 사실 암호화폐의 유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올해 암호화폐 시장 블룸버그에 따르면 B+입니다.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온라인 시장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업체 Q10에 의해 조금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까요? Q10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직구에 사용하시는 플랫폼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계약에 시동을 걸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큐베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이 시장 플랫폼은 Q10의 자체 코인인 Q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동성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는 일단은 결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Q10 같은 경우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총 600만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만 개의 물품이 거래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상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네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계속해서 지금 규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이 클레이튼 의장은 ICO가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증권법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하에 에어폭스, 파라곤, 이더델타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 왔죠. 그런데 CNBC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명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규제를 유리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큰 택소노미 액트라는 이름 하에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건데 이 의원들은 인터넷 초기에도 미국 의회가 인터넷의 규제를 풀어주는 쪽에 안을 통과시켰고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것이 또 미국의 발전을 가져왔다면서 암호화폐도 비슷한 흐름을 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법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중간선거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코인베이스 소식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암호화폐 자산을 이동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비트코인 총량의 5%, 이더리움의 8%, 라이트코인의 25%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이동 보관했는데 최신 스토리지 시스템에 보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제어 수준을 높이고 생성 프로세스가 한층 더 견고해진 시스템으로의 이동 때문이었는데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난 7월에 시작한 투자자 보호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거래소를 제가 짚어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거래소 오늘 순서를 바꿔서 지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낸스와 OKEX, 후오비가 나란히 1, 2, 3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량 가격 상승과 함께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비트도 24시간 거래량 57%가량 늘리면서 6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총 시장 가치는 1,332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월 비트코인 선물 가격, 네, 옵션 거래소에서 3.5% 오른 3,84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7% 급등한 3,96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현 시각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은 시원한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4,111달러 수준에서 이제 상승폭을 조금 높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일단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 가격 이어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일요일도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